정말 하늘나라 가서 만나게 된 영혼들을 이곳에서 미리 만나게 된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이 너무 행복했어요. 오늘 이제 드디어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인데요. 정말 한 발짝도 움직이고 싶지 않거든요. 그러나 제가 이곳을 다시 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바꿨습니다. 제가 이곳을 찾기 전에는 집에서 먹는 즐거움이 없었어요. 소화 기능이 너무 약해가지고 과식도 할수 없고 또 배고픈 것도 또 참을 수가 없어요. 그랬는데 이곳에 와서 건강 원리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, 제가 2년 2개월 전에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거든요.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제가 약을 첫날은 잊어버리고 안 먹었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원장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컨디션이 좋으면 굳이 안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희망이 생겼던 거예요. 그리고 제 결론은 뭐냐면 아, 제가 이제 2주를 있다가 오늘 가게 되는데요.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달 정도의 시간을 좀 내서 이곳에서 디톡스랑 보식을 반복을 하면 완전히 그 약의 뿌리를 뽑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주셔서 안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 남편하고 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고 이곳을 다시 찾을 생각입니다.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그 갑상선 기능 약을 먹지 않으면 그냥 깔아져요.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. 밥을 먹어도 기운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게 물론 기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룸메이터가 아마 인정하실 것 같아요. 집에서 때로는 신경을 쓰다 보면 이렇게 잠도 불면증에 들어서 살짝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시달렸었는데 이곳에서는 공기도 충만하고 그냥 침대 베개만 대면 금방 잠이 든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진짜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.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자유 깨면 특별히 이렇게 친정 엄마 생각이 났던 거는 주방에서 맛있는 그 냄새가 제 코를 매료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눈을 떠도 행복하고 눈을 감아도 행복하고 그랬습니다.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시간이지만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건강을 이곳에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확신이 듭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